일본어 회화 100일의 기적 산주 이치니치메. 네, 오늘부터는 일본에서 쇼핑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쇼핑 리스트 품목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재는 84페이지입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どうぞご覧ください。 何をお探しですか? バッグを探しています。 いらっしゃいませ。 どうぞ ご覧ください。 いらっしゃいませ。 어서 오세요. 이 표현은 여러분 이미 잘 알 것 같고요. どうぞ ご覧ください。 구경하세요 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표현이에요. ご覧ください는 보세요, 구경하세요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동사 미루의 존경어 표현인데 아마 문법 시간에는 제일 나중에 공부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실제 일본 여행을 하시거나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되는 표현이에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쇼핑몰에서는 물론이고 텔레비전이나 방송, 뭐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꼭 암기해둡시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행동을 권할 때 쓰는 도조가 앞에 붙은 거죠. 이때 도조는 특별히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랑그다사이보다 도조 고랑그다사이라고 하면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붙여서 말해도 되고요. 붙이지 않고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고랑그다사이 고랑그다사이 도조 고랑그다사이 도조 고랑그다사이 둘 다 그냥 같은 표현이고요. 약간 응용을 해서 천천히 구경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천천히 ゆっくり를 붙여보겠습니다. ゆっくり ご覧ください. ゆっくり ご覧ください. 일본어의 경어 표현, 상대방을 직접 높이는 존경어 표현이라든가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겸양어 표현 같은 게 룰이 없지는 않아요. 문법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분석을 하시면 오히려 말을 못하게 돼요. 왜 우리말도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을요. 여러분 안녕히는 부사고 계시다는 있다의 존경어고 뭐 계시다가 계세요 명령형이 됐고 뭐 이렇게 막 분석하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헤어질 때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말이 안녕히 계세요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는 존경어 표현을 그때그때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하나 두 개씩 나올 테니까 그때그때 여러분이 암기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점원이 손님에게 뭐를 찾으세요? 라고 할 때는 나니오 오사가시 데스까? 라고 해요. 나니오, 무엇을 오사가시 데스까? 찾으십니까? 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역시 일본 특유의 명사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동사 마스형이 명사가 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시마스, 이야기합니다 해서 마스를 뗀 하나시는 이야기라는 명사가 되잖아요. 또 웃습니다. 와라이마스에서 마스를 뗀 와라이는 웃음이라는 명사가 되거든요. 몰랐던 분들은 이번에 같이 알아두시고요. 나니오 오사가시 데스까? 무엇을 찾으세요? 라는 표현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다라는 동사 사가스의 명사형 사가시에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오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직역을 하면 찾으심입니까? 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오나 고를 붙인 다음에 동사 마스형, 데스까? 라는 형태를 취하면 뭐뭐 하십니까? 뭐뭐 하세요? 라는 제일 정중한 표현이 되는데 일본어에서 경어를 만들 때 이런 방법이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이 뭘 찾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니오 오사가시 데스까? 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何をお探しですか?何をお探しですか?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은 どんなものよ? 자, 그럼 どんなものをお探しですか? どんなものをお探しですか?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 상대하시는 분들은 오늘 암기하셨다가 꼭 내일 써보세요. 자, 그리고 가방을 찾아요. 가방을 찾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때에는 지금 찾고 있는 상태니까 사가시테이마스 라고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연습해 봅시다. 가방을 찾고 있어요. 바꾸 사가시테이마스. 바꾸 사가시테이마스. 바꾸는 뭐 영어 백을 그 일본식으로 발음한 건데 특히 여성용 가방을 여성용 핸드백을 바꾸라고 해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을 찾고 있어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은 仕事니까 仕事 探してます. 仕事 探してます. 뭐 이렇게 응용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표현 암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 いらっしゃいませ. どうぞご覧ください. 뭐 찾으세요? 何をお探しですか? 가방을 찾고 있어요. 바그를 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이와마타.